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에 가장 확실한 길. 대망 열림의 특강은 다릅니다. 현장 강의 100% 신규 촬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의 검증된 오정화, 김희영 교수팀, 많은 합격생이 추천하는 명품 강의,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직 공무원, 합격은 역시 대방열림고시 학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마스크 쓰니까 제가 웃는 모습 안 보이죠? 저 지금 엄청 많이 웃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일단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존에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쓴 거, 여러분은 안 쓰셔도 되는 게 거기 옆에 보시면 차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차례 부분에 그 제목이 그대로 있고, 요거 보시면서. 자, 맨 처음에 보시면 국내외 보건정책, 여러분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보통 한 네 문제가 나옵니다. 네 문제. 꽤나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네 문제라고 써주시면 되죠. 보기에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과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 간호과정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여덟 문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역학 부분이요. 역학 부분이 이것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역학 부분에서는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의외로 쉬운 부분이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요게 다섯 문제, 많게는 여섯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게 요거더라고요. 기획하고 간호 이론이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간호 이론을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그때도 대강대강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포기를 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간호 이론이 한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 보건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세 문제는 꼭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업. 이거는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 작게 나올 때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보고는 나올 부분이 꽉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외우면 무난히 이거는 맞다,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 보건교육 요 두 개 묶어서 세 문제, 많게는 네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자보건, 인구, 가족계 모두 합해서 한 문제 나온 해도 있어요. 그리고 많게는 두 문제. 그래서 이건 좀 범위가 넓긴 넣는 넓은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간호가 이게 학교 다니셨을 때 가족 간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많으면 한 두 문제 정도 또는 작게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환경이야말로 엄청 양이 많거든요. 근데 환경은 딱 한 문제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 환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환경 문제 꼭 매번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포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너무 양이 많은데 겨우 한 문제 딱 나오니까 그렇고요. 그럼 이제 지역사회 간호사업 그래서 노인 쪽이라든지 재난간호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 여기 한 문제 또는 많게는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을 잠깐 보시면 책의 맨 처음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박스. 박스가 있을 거고 그 박스 안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요 박스 안에 문제들이 지난 3개월, 3개년. 그러니까 우리 국시가 공개된 게 3개년이거든요. 벌써. 그래서 그 3개년의 문제를 다 제시를 한 거예요. 책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63쪽인가 봐요. 263쪽. 거기에 보시면 박스가 있을 거고 이 박스 안에 있는 문제가 그동안 3개년의 기출 문제를 일단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다 보면 아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돼.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살짝살짝 내용이 좀 바뀐다. 그리고 이 내용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핵심 내용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무를 보시면 그 핵심 내용만 축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이론, 그 문제풀이를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목표가 만점은 아니죠. 만점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다 이제 솔직히. 우리 합격하려고 온 거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제가 조금 어렵고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포기하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 대신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합격은 무난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는데 대놓고 물어보기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1대1로 물어보면 분명히 눈을 보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해되셨어요? 라고 하면 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가요. 약간 좀 창피한가 봐.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싶으면, 대놓고 물어보고 싶으면 요 카페. 자, 간호사 국가고시 네이버 카페. 그래서 요게 천사예요. 천사. 그렇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천사 카페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왼쪽 아랫부분에 거기에 간호사 국시에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하시면 요게 제 핸드폰에 알람이 떠요. 그렇죠? 바로 질문이 들어왔네. 그러면 밤이든 새벽이든 바로 제가 질문을 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읽다 보면 제가 문장력이 좀 떨어져서 뭔 소리야 하면서 한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인물부터 먼저 볼게요. 자, 유인물을 보시면 국가보건의료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자, 요거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은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쭉 훑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국가보건의료 체계라고 해서 이거는 WHO가 얘기한 거예요. WHO가 한 나라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런 것들을 꼭 갖춰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각인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맨 밑에가 뭐냐면 보건의료 체계예요. 보건의료가 아니라 자원의 개발이에요. 자원을 개발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자, 그리고 나면 개발된 자원의 조직화가 들어갑니다. 자원의 조직화. 그리고 자원을 조직했으면 이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 사이드로 재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비로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다섯 개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예 각인을 해라, 머릿속에. 그리고 이 순서도 기억하셔야 돼. 맨 밑에가 자원의 개발이고 자원의 조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자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자원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하나가 인력. 인력하면은 우리 집 의료 인력이라든지 보건의료 인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설. 시설하면은 의료기관, 뭐 병원, 의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장비 및 물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보건의료 관련된 지식까지. 요 네 개를 자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 바로 있습니다. 밑에. 그렇죠? 요 네 개를 자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원의 조직화는 뭔데요? 말 그대로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조직을 얘기하는 거에는 자, 요것도 설명을 좀 들어갑니다. 보건의료 관련된 조직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국제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내 조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제 조직. 혹시 아세요? WHO라고 들어보셨어요? WHO. 네. 예. 요게 WHO야. 아.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제 조직은 WHO가 있구나. 그러면 국내 조직은요? 국내 조직은 다시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가 중앙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 조직이 있어요. 자, 중앙조직 하면은 우리 보건과 관련된 중앙조직 혹시 아세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보건복지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보건복지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혼자 딸랑 있는 거 아닙니다. 혹시 행정안전부라고라도 들어보셨어요? 네, 행정안전부도 관련이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 자, 혹시 환경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지 아세요? 환경?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부.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산업보건은 어디서 하냐면, 아, 여러분 쓰실 필요 없어요. 거기 보이시지 않으세요? 바로 유인물 보태 보시면 3번에 있을 거예요. 3번에 보이시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산업하면은 어디서 하냐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소속 뭐 큰 상급종합병원 있잖아요. 그 상급종합병원을 누가 관리하냐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보건과 관련된 중앙조직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앙조직이 다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원화되어 있어서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 다원화되어 있어서 좋다 나쁘다. 나쁘다. 왜 나쁘다? 서로 이거 내일 하냐 미루기 바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나쁜 게 이거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야. 보건의료와 관련된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원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조직이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조직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당연히 보건복지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굴까요? 행정안전부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아버지 같은 역할, 아버지는 우리한테 뭐 주는데요? 용돈 주시죠. 결국 행정안전부는 우리를 뽑아서 우리한테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엄마 같은 역할. 자, 엄마 뭐, 무슨 역할 해요? 뭐 밥 해줘요? 우리 엄마는 밥도 안 해주면서 잔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 대학생이 뭐, 대학생이 돼갖고 옷걸이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만 하거든요. 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사업 감독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엄마가 야, 너 대학생이 돼서 옷걸이 그게 뭐냐? 옷 좀 잘 입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 그래요? 옷 사 입게 돈 줘.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네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쭈루루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옷 좀 사 입으래.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 그럼 뭐 옆에 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둘 사이 관계는 아주 나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지면 행정안전부는 돈을 안 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 돈 갖고 사업해야 돼?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되게 힘든 게 이게 이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중앙조직. 그러면 지방조직은요? 자, 지방조직은 맨 처음에 시도조직이 있어요. 시도. 그 다음에 시도 밑에 시군구가 있어요. 구 안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 밑에 지금 칠판이 부족해서 지금 옆으로 쓰겠습니다. 보건소 밑에가 보건지소가 있어요. 보건지소랑 같은 레벨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진료소.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조직들을 한번 쭉 훑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낯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알아야 이제 이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요 시도는 시도 위에 행정안전부가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있을까요? 행안부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이에요. 그렇죠? 행정안전부가 사람을 뽑아서 우리한테 월급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다. 자, 여기서 요걸 우리 자원의료의 조직화,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드린 겁니다. 나중에 우리 제가 이제 법규도 하고 있는데 법규에서는 보건소가 어떻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자원의 조직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원, 재원하면은 의료비를 얘기하는 거죠. 의료비.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의료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이제 관리죠. 간호관리 교수님이 또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는 좀 슬쩍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차 서비스 하면은 뭐예요? 대부분 예방이죠. 예방. 예방에 해당되는 게 1차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2차 서비스가 조기 검진. 해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3차 예방하면은 재활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재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살게요. 자, 유임을 볼게요. 자, 맨 위가 국가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거기에 맨 밑에 자원의 개발. 자원은 크게 네 개라고 했습니다. 인력, 시설, 장비 및 물자. 그러니까 그리고 지식까지. 요 네 개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위로 들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원의 조직 및 배치. 그래서 쟤는 자원의 조직화라고 표현한 거고요. 여기에는 국가보건당국. 그래서 제가 국가보건당국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거고. 그 이제 보험 프로그램,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기타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민간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이건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4번으로, 동그라미 4번에 가시면 경제적 지지. 저는 재원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얘기할 건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5번에 관리가 있을 거예요. 관리. 그래서 관리는 제가 접근 안 한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맨 꼭대기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장착이 되고 나면 드디어 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은 1차, 2차, 3차. 자, 1차는 예방이고, 솔직히 건강증진을 바깥으로 띄워놨지만, 건강증진은 만약에 이 차로 집어넣는다면 몇 차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차. 1차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 1차 안에 건강증진 예방 중심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놓으시면 돼. 그리고 2차는 치료 중심이고, 3차는 재활 중심. 이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라. 라고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세요. 2번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3번에 보건의료기관. 그래서 행안부, 보건복지부. 자, 행안부에서 실선으로 내려갑니다. 자, 실선, 거기 써있죠. 직접 통제, 그렇고,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점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선으로. 점선을 딱 봤더니, 아, 사업감독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표현했고, 행안부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아, 물론,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그게 이제 특수병원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핵병원, 한센병원, 정신병원.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나머지들도 관여를 하고 있구나. 거의 다 쓰셔야 돼. 자, 중앙 조직이 다원화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조직 해갖고 이원화되어 있다. 왜냐면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과 관련된 중앙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의료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달 체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우리 이론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양해를 좀 해주셔야 돼.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건의료 체계, 이 보건의료 체계를, 국민들한테 이거를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근데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냐면 존 플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존 플라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가 뭐냐면 자유방향. 그 다음이 사회 보장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 주의형. 요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자유방향 하면은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환자야. 내가 가고 싶은 병원 내 마음대로 가는 거고, 의사도 자기 마음대로 환자 다리를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환자 다리를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자, 그리고 사회보장형 하면은, 요게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 그리고 사회주의형 하면은, 북한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십니다. 북한. 자, 제가 시간은 없지만 이걸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보고 다음 생에 영국에서 태어나실래요? 한국에서 태어나실래요? 라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디서 태어나실래요? 영국. 왜? 거기 선진국이니까 또 떡국물이라도 좀 생길까 싶어서. 자, 영국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자,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의대를 졸업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너 전공이 전문의 딸래? 아니면 일반 의사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70몇 퍼센트입니다. 근데 거쪽에 연구에서는 전문의가 하루에, 1년에 5명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진짜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런 일반 의사 하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개업입니다. 개업이. 그럼 너 어느 병원과 어느 지역에 가서 개업할래? 라고 물어보면 그 지역, 아, 제가 A라는 지역이 고향이니까 거기 가서 개업할랍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A라는 지역에 의원 건물은 아니지만 조그만 의원 의료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개업을 하지 않아도 돼. 건물 분명히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환자 명단도 이미 있어요. 3,500명의 환자 이름이 있는 거야. 명단이 있는 거야. 그럼 저는 3,500명만 관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환자한테는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병원에 가면 돈 한 푼 안 받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럼 돈은 누구한테 받는데, 의사 입장이라면 누구한테 받는데, 한 명당 엄마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한 명당 엄마 3,500명에서 곱하기 요 나온 돈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세금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게 사회보장형.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 나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의사인데 여기에 있는 소모품들 있잖아. 환자가 약을 달면 약값 있지, 약장, 약. 이런 거 모두 내 돈으로 사야 되는 거야. 내 돈으로 사서 환자가 달라면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감기약 달래. 줄까요, 말까요? 안 주지. 그래서 영국에서는 처방전이, 감기 처방전이 사과 둘, 줄 하나. 그래서 처방전 주면서 이거 나가서 사 먹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 의사가 나를 생각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의사는 자기 돈 나가는 게 지금 아까워서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걸 우리 사회보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연구에서 없는 게 치과 쪽이라면서요. 치과가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든대요. 그래서 치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어금니도 집에서 뽑습니다. 벤치로 집에서 뽑는 장면이 한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이게 연구의 실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전문의를 따려고 해. 그럼 전문의는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그럼 종합병원에서 어떻게 월급, 뭐 어떻게 돈을 받는데, 대부분 봉급제로 받습니다. 월급. 그래서 일을 많이 하나 조금 하나 항상 받는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의사가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부럽다가 아니라 아 그냥 의사가 됐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모든 게 다 무료니까. 그런데 아 의료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회보장형 이해되실 거고. 자, 사회주의형 하면 북한. 북한도 역시 다 해줍니다. 다 국가가 다 해주고, 특히 사회주의형에서는 그리고 아까 사회보장에서는 사람의 머리수대로 돈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의사들은 3,500명 곱하기 1인당 얼마, 그래서 사람의 머리수대로 받는다 그랬죠? 그걸 우리 인두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형은 인두제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사회주의형은 의사한테 환자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 똑같습니다. 환자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 환자를 많이 보든 조금 보든 대부분 봉급제로 받아요. 그 한 달에 얼마? 그래서 그 돈만 받습니다. 그러면 환자를 잘해줄 것 같아요? 못해줄 것 같아요? 잘 못해주죠. 그래서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여기는 봉급제입니다. 모든 의사가 월급을 받는다. 근데 북한에서는 무료라면서요. 그렇죠? 의료서비스가 전부 다 무료래요. 근데 단, 그래요. 주사기 사갖고 오고 약 사갖고 오면 무료로 주사 놔줄게. 이게 사회주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료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비해서 자유방향형은 우리나라. 그래서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위별 습가제. 자, 행위별 습가제는 뭐예요?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돈을 받는 거 행위별 습가제.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행위를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많이 하겠지. 행위를 많이 할수록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환자를 한번 쓰다듬는데 얼마 수가가 매겨지면 쓰다듬다 못해 끌어안을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행위별 습가제라고 하는 거고, 자유방위형에서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에서는, 좀 플라이가 아니라 또 다른 분류에서는 이렇게도 나눠요. NHI, NHS, 그 다음에 공공구조형. 이렇게도 나눕니다. 자, NHI 하면 사회보험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는 거 있죠? 네, 그 건강보험을 NHI라고 하는 거고요. NHS 하면은 국민보건서비스라고 해서 영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 국가가 다 해주는 거예요. 뭐로? 조세로 다 해주는 걸 NHS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공공부조도 우리나라 혹시 기초수급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초수급자? 네, 그 공공부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얘기한다. 조금 어려우신가 봐. 여기까지는 이해를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됐다고 얘기야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건 이해되셨고, 요거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우리 좀 이따 할 거예요. 조금 이따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NHS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영국.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다 해주는 거 이해되실 거고, 공공부조형도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그럼 오케이죠. 자, 그럼 우리 또 들어갑시다. 자, 거기 보시면 몇 번을 보시냐면, 잠깐만요. 거기 보건의료 전달체계 이용해서 존 플라이라고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존 플라이 유임을 보고 있습니다. 잘 찾아오셔야 돼. 거기에는 표에 자유방향,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방위형은 국민 대다수가 각자 개인 책임 아래 보건의료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로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요. 그리고 정부는 통제를 거의 안 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유방위형 예능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시면 장점이 있을 거예요. 장점. 자, 장점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최대한 부여돼요. 그리고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의료의 내용, 범위, 수준 결정에 의료인이 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의료 자원의 비율적 활용으로 의료비가 매우 높아. 의료비가 매우 높은 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비율적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의사들이 서울로 갈 것 같아요, 지방으로 갈 것 같아요. 서울로 가죠. 왜냐면 서울에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만 몰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점은 뭐냐면 이거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대도시에만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비는 끝도 없이 올라간다. 이게 단점일 거야. 그래서 장점, 단점이 이해가 되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